저희 아파트 부족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농군 사업 아니면 탁구장 아니면 그 웨딩멘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고 좀 전에 아마 이 도시농군 관련해가지고 회의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틈을 잠시 빌려가지고 분회에서 그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구원신청 웨딩멘토 그 모임에 대해서 안내를 잠시 그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시작할 때는 그 웨딩멘토를 이 아파트 주민들 내지는 그 우리 사당동에 아니면 좀 더 넓혀가지고 동작구 이 소통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그거와 어울려서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은 여러 쌍이 좀 맺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한두 차례 그 회의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구원 신청서를 지금 이제 인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 신청서가 인쇄가 마무리가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될 것 같은데 다음 모임 때에 그 인쇄된 구원 신청서를 여러분들께 배부를 해드리면은 그걸 갖고서 좀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 또 그게 많이 축적이 되면은 될수록 이제 그 서로 맺어질 수 있는 인연으로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각자 좀 그런 데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진행 상황은 우리 총무님께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그걸 들으시고 추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안건이 있다든지 그렇게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걸 접수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좀 도움을 받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님 뭐, 네. 뭐가 설명? 아, 저희가 이제 도시농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밖에서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참 많고 그 상추나 무슨 뭐 저기 우리가 향만 나는 거 여러 가지 있잖아 채소 이런 걸 뜯으면서 서로 막 감수하면서 아 우리 집 딸이 있는데 우리 집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웨딩멘토를 이렇게 연결을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신청서를 다 만들어서 이제 회장님한테 이제 한번 다 자문을 구하고 그걸 이제 인쇄에 맡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음 주에 오면 다 나눠드리면 그 주변에 있는 선남선녀들 있을 때 신청을 받아서 우리한테 접수해주면 이제 우리가 다리를 놔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도시농군 할 때 여러 가지가 갑자기 우리가 행사를 하게 돼서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시농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동 대표들을 다 뽑았어요. 도시농군의 대표들. 근데 그분들 역할이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옥상에서도 한 그 네 동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땅 그 밑에 우리 화단에 조성돼 있는 것에 한 저기 한 일곱 군데죠 또 벼도 심고 뭐 이렇게 해서 쭉 가보니까 안 하신 분들이 너무 막 그 여기 와서 저기 안 포기하는 사람을 좀 있으면 좋겠다 내 기회를 달라 막 이런 분이 계셔서 참 안타깝긴 하고 뭐 지금 예산을 줄여서 또 그분들을 들여올 수도 없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저기 연결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동 대표로서 이제 그 역할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든가 이런 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 줄 알았어야 하는데 동 대표로서 좀 집에 자리 없었어요. 개인 사정으로. 어제 사실 알았고. 근데 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하는 분이 우리가 A동이라 하면은 BC동에서 와서 지금 그 장물을 심었어요. 근데 이미 동대표한테 저기 농군 회장님으로부터 일임을 받았거든요. 동대표 임의대로 주어라. 공터가 없도록. 그래서 제가 좋은 일이 있어서 상추씨를 뿌렸어요. 뿌렸는데 이쪽 끝에 저 네 분이 오셔서 흙을 다른 사람 거 한 푸대를 더해서 지금 현재 제일 높아요 흙이 한 푸대를 너미를 갖다가 부었어 이미 상추를 심었는데 그런 게 그 땅이
땅하고 그거 딱 맞아버렸어. 어, 지금 현재 가보니까 어, 오늘 또 어, 거기 갔다 왔어요. 그치, 하나 넘었으니까. 거기다가 손주씨를 이미 뿌었는데 어, 이쪽 분이 오셔서 우리 동도 아닌데 거기다가 부추를 심었는데 그거 그 텃밭하고 똑같아졌어 지금 보니까. 그런데 씨앗 빈 사람은 내 밭이다. 부추를 갖다가 너미야 흙 하나 잊어버리는 거는 또 난리가 났어. 흙 하나도 가져가 버렸다고. 그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지금 흙이 제일 많아요. 그게 그분이 흙값 하나를 주겠대요. 우리가 전부 흙값을 주고 이 농사 지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야. 소통인데. 그 흙 갖다가 남거 가져간 사람은 이만큼 높고 흙 한 푸대 없는 사람은 이렇게 얕고 지금 그렇게 심어졌어요. 지금 현재 오늘 또 갔다 왔어요. 그러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동대표한테 총회장님으로부터 일임을 했거든 우리들한테. 그래서 공터 없이 심도록 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흙값 주고 나는 절반씩 거기다 심자. 그 텃밭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절반씩 심자고 하는데 제가 지금 동대표로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네, 네. 그러면은 저기 도신농분 회장님이 해결점을 예. 어떻게 또 지금 두 분이 처음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 5동인데 그 지금 현재 하는 사람이 이쪽 동이에요. 그러면 5동 주민을 주의하죠. 만약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사람은 저 13층인데 아무리 치워도 이쪽 동은 줄 수가 없지요. 우리 5동 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 아니에요. 시청을 다른 사람이 한 거잖아요 지금. 예. 예. 그런데 5동에 화분이가 있다고 5동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이렇게 회의가 그렇게 됐어요. 5동에 있는 것은 아니 처음에 그 동 앞에 공간이 없으면 다른 동에도 갖다 놓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중간에 그쪽에 갖다 놨다고 해서 그쪽 소유라고 그러면 안 아니 5동 13층 건데 옥상이에요.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잖아요. 하단에. 그런데 너는 5동 13층 것을 받았는데 네. 타동에서 오셔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흙도 나무 거 한 포대 갖다 부어놨고 아니, 이미 심었는데 아니 그 타동 사람은 무슨 권리로 와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분한테 그분하고 얘기 들었대. 근데 그분은 아니, 그분이 누군데? 우리 13동 주민인데 네. 우리 동대표에서 5동 그런데 여기서 우리 대표한테 다 일임을 하는 거 다 알잖아요. 의원들이. 그러면 나는 5동인 게 공터를 없애기 위해서 누가 심는다 해서 심으라 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했으니까 그 1303호가 지어라고 해서 지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하는 말씀이 구동에 있는 분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그 자기 비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까 이거 물어보니까 심으라고 그랬대. 그럼 구동분은 원래는 신청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네,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 나는 5동 동대표니까 5동 주민이 안타까워서 그거 짓고 싶다 하니까 주었죠. 네. 여기서 다 그러면은 해결을 하나 해. 우리 이제 회장님은 이제 그 도시동문 회장님이시거든요. 네, 한 말씀 하시죠. 아니 나가지고 나가지고 부부를 나가는 5동 주민은 이게 인터뷰 끝나고 그 집을 가서 우리가 해명을 좀 해드리고 이해를 시킬게요. 근데 그게 지금 까지요. 이게 파서 주든가 아니면 흙값을 주겠대. 흙값이 문제가 흙값이 말려요. 조금만 말르면 예. 이렇게 차이가 지금 한 그 몇 센치나 이 정도 됐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그래도 좀 말르면 오게끔 날려 마당에 다 날려. 그 아까운 흙이 어쩌다 좀 특이한 흙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왜 나무 흙을 가져냐고. 그래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분 양심이고 우리는 이거 좋게 해결하고 흙도 좀 파내야 돼. 파내야 되지 안 되지. 아니. 이게 지금 금방도 전화했는데 흙값을 주겠대. 흙값을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도시농군 하는 목적이 한번 서로 소통하는 싸우면은 절대 안 될 것 같고 서로 좋게 이렇게 기분 상하지 않게 좋게
이웃끼리 좋게 살자는 목적을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적을 만들고면 안 되니까 우리가 가서 한번 싸우기도 네네. 당은 5동 주민을 주야 하는데 부동에서 네.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이해를 시킬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네. 그리고 우리 저기 도시농군 회장님은 이제 그동안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이렇게 좀 보기 좋은 그런 점 있잖아요. 그거 한번 이 얘기를 좀 해보세요. 네, 일단은 그 도시농업 평판을 하면서 이해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다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경우는 같은 구동에 살지만 전혀 처음 오는 사람이 이제 같이 하게 돼서 인사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또 이렇게 길에 가다가도 또 만나면 인사하게 되고 아, 또 우리 텃밭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또 저희는 텃밭을 시작하면서 비가 알맞게 맞아가지고 비가 길쭉 왔어. 없었어요. 또 어떻게 기후까지 맞아져서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비가 안 와서 막 물줄이 있다면 같이 또 더 많은 대화가 나왔었을 텐데 어쨌거나 그거 하면서 잘하는 거예요. 관계 이런 것도 되고 또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할머니하고 같이 와서 얘기도 하면서 하고 또 저희 동 같은 경우는 뭐 햇말까지 만들어서 무슨 동산처럼 딱 앞에다가 세워놓고 아빠랑 뭐 작업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게 이제 다른 거 같지 않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키워가지고 따서 먹는 그 성취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저희 또 주민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김치까지도 담아서 지냈다는 거. 네. 정말 이 자기가 해가지고 그 무공의 그 식물을 갖다가 채취해서 그 음식까지 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요. 또 이것이 또 다른 무슨 이렇게 특별한 단번에 끝나는 행사가 아니고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키우면서 세월이 가고 또 가꾸고 이렇게 돼서 내년 또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더 홍보가 자연적으로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이고 또 특히 이제 노인분들이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그 홍보가 없어가지고 소식을 몰라서 모르셨던 분들이 아 이게 뭐냐고 그래서 아 이렇게 우리 대림 아파트에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어서 이런 거 했다 했더니 그랬냐고 하시면서 너무 좋다고 노인분들은 특히 이게 초록색이 특히 이게 회색화된 이 아파트 단지에서 특히 또 그 용기 자체가 녹색이잖아요. 녹색은 사람한테 가장 편안한 그런 그 창조의 원리처럼 녹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바탕 위에 그 초록으로 이렇게 빈 공간에 정말 저희 아파트 구동 같은 경우는 밑에가 이렇게 거의 땅이 허벌판인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다 딱 이거를 딱 구색을 갖춰가지고 딱 놓으니까 그냥 어떤 시골의 그 밭 같은 느낌? 네, 그런 것도 보면서 어르신들이 와서 또 이렇게 관심 있게 하시고 또 좋아하시는 것도 보니까 너무너무 잘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대림 아파트 이런 사업이 저희 예, 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특히 이제 이게 하시는 분들은 또 복이 많으신 분 같아요. 우리 그다음에 저기 삼동 대표님은 어떤 좋은 뭐 경험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좋은 경험 없고 상추를 내가 해봤더니 상추 끝에까지 그냥 다 닿더라고. 배추를 심을 것 같으면 조금 거기다 흙을 좀 더 올렸으면 그런 생각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때 우연찮게 거기 지났는데 그 농군들이 다 모여서 상추 뜯어서 불고기 파티 아니 그 뭐 삼겹살 파티를 하자 막 이런 얘기도 막 들고 그래서 참 아 이게 이런 게 우리 아파트에 사람 살만한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그 앞에서 고기 꼬먹는다는 건 또 다른 사람들이 그게 있는 거고 멀리 있으면 옥상에서 하는 사람들 같으면 내렸더라고요 구동이나 이런데 네. 몇 동이 옥상에 있는 것 같은데 옥상에 있는 사람들은 네. 되는데 거기는 앞에라 좀 그렇고요. 제가 아, 농고 옥상에 하는 그 대표님하고 그 참 잘 갖고 났다 12동에는. 아니 그런데는 이게 앉아서 자기네들끼리 네. 고기 구워 먹어도 되죠. 그러니까 저도 한번 올라가 보니까 뭐 별이 빛난 밤에 올라가 봤거든요. 네. 거기 깔아놓고 그거 진짜 그 고기 구워서 이렇게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애들까지 다 되는 거. 뭐 이게 되게요 잘 키워놔서. 거기 뭐 좋다고들 다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시원해요 또 높아서. 예. 그래서 이제 햇빛이 쬐니까 촬영만 하면 좋겠다 그랬던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뭐 반응 다 좋아요. 좋아요. 예. 네.